물을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 골대처럼 던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뒤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시시한 일이 없어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시혜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수혜가 없죠.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뭐 내가 어제 오늘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선생님 그러면 15일 날은 관용차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객관의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장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갖다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골대처럼 던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밑으로 가야겠습니다. 견인 차량 들어갑니다. 네. 조금만 피해줘봐요. 이거 차부터 지금 기록적인 견인차들 사고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견인차들은 조금 피해가 많습니다.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모든 힘을 다해서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견인 차량 들어갑니다. 조금만 피해줘봐요. 잠시만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늙어도 감사합니다.